빅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댄스랑 치어리딩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세 분, 우리 혜리 씨, 우리 세환 씨, 아람 씨는 처음 도전하는 거죠? 치어리딩. 네. 어떠셨나요? 일단, 힙합부터 얘기를 하자면, 세환 씨랑 저도 둘 다 처음 도전하는 장르였는데, 저희가 공통으로 했던 말이, 아,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이 선생님의 그 멋짐을 따라하고 싶은 내가 그 거울에서 추고 있는데, 아, 갈 길이 산만리다 이런 기분이 들었고,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게 힙합도 파워풀하고 사실 치어리딩도 굉장히 파워풀한 춤인데 또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걸 둘 다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세환 씨? 일단 이걸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치어리딩은 저한테는 춤보다는 유산소 운동 느낌이 더 가장 컸고, 저도 혜리 씨랑 똑같이 이게 춤이 힘들다라는 걸 느끼기 전에 거울 속에 저를 인정하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받아들인 건 맞나 생각이 들지만, 네, 일단 그게 1번이었어요. 저희 둘 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연습 과정이 상당했는데, 그 스트릿 맨파이터에 우리 킹키 씨가 안무 조감독으로 함께 해주셨고, 우태 씨가 힙합 안무 지도를 또 해주셨죠. 그 과정은 어땠나요? 처음에 저는 선생님들께 개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너무 기쁘게 갔는데, 아, 일단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못난 몸뚱이를 늘 응원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룹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늘 했던 말이, 선생님 저희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해요. 혜리는, 일단 혜리 씨는 연습실 가면 진짜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언니들이 너무 막 어렵고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앞서서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치어리딩을 추는 리더죠. 예. 현장에서 처음 봤어요, 언니들이 힙합 춤을 추는 걸.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어리딩을 쳐야 되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나도 힙합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메리 씨가 벌써 3개월 연습했다고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8시간, 8시간, 9시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런 노력의 결실을 맺은 거죠. 왜냐면 제보 하나를 받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 분을 지켜본 킹 모 씨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예, 전혀 알 수 없죠. 세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춤 잘 추는 관상. 두 번째는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 세 번째는 우등생. 정화 씨, 이 세 가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춤 잘 추는 관상. 관상, 춤 잘 추는 관상. 당연히 혜리 선배님 같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 왜 절 보세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장족의 발전은 혜원 씨 같고, 네. 우등생. 어우, 아람 씨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화 씨가 정확해요. 정답이에요. 그렇게 킹모 씨께서 너무 좋게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선생님이. 야, 근데 정말 아람 씨 아니었으면 저희가 다 이거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마지막에 저희 이제 친구들 다 손끝 발끝까지 다 체크해주고, 저는 치어리딩을 하는데 거울 속에 아람 씨를 힐끗힐끗 보는 게, 제가 항상 그렇게 춤을 췄는데 거울을 안 보고 아람 씨를 못 보니까 그게 전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 저 정도로 네. 정말 참 리더였네요. 참 리더. 감사합니다. 우리 밀레니엄 버지. 사실 아람 씨는 정말 치어리딩 선생님께서 치어리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할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등생 아람 씨 도전. 도전해보겠습니다. 두 분 살짝 부위 모아주시고, 좋습니다. 아람 씨가 손을 살짝만 세워주시고, 좋아요. 얼굴 안 가리게. 자,